네, 2010년부터 강릉을 넘어서 이제 강원도, 이제는 전 세계 글로벌한 가수입니다. 얼마 전에요,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초청 공연까지 다녀오셨는데, 네, 제도 카니네에서 바로 이분을 콕 집어서 꼭 오세요 하면서 초청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, 독일 공연 마치고 돌아온 어메이징한 가수 엄혜진 씨를 모시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하늘빛이 고운 날 바다빛이 고운 날 오진 세월 참아가며 눈웃음인 어머니 애써 웃는 모습으로 아들 바위 바라본다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네, 가수 엄혜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지금 들려드리는 아들 바위 다들
아시는 분 아시죠? 네, 강릉 주문지는 소돌공원에 있는 아들바입니다. 네,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염원을 기리는 그런 내용의 그 저기 가사말이죠. 많이만 여기 또 신곡항의 아름다움 이쪽에 와서 아들바이를 또 불러봤네요. 괜찮았나요? 네, 아들바이 여기 신곡항에 여행 오신 분 계시면 여기도 한번 둘러보시고 또 주문진에 가시면 소돌공원에 아들바이도 있습니다. 가서 한번 둘러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아, 여러분들이 앵콜 안 해주셔도 두 번째 곡은 나가야 돼요. 네, 두 번째 곡은 조금 저 경쾌한 곡으로 제 노래 아, 이 집에는 솔직히를 들려드릴 건데 이 노래는 여러분들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어느 타임에 솔직히를 외쳐줘야 돼. 근데 제가 어떤 제스처를 취할 거예요. 그때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아셨죠? 하실 수 있죠? 네, 가겠습니다. 주세요. 하! 박수! 하! 하! 솔직하게 말해봐요. 솔직히 얘기해요. 마음부터 놓고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의 실수인지 자존심 다 버리고 우리의 사랑 위해 잘못된 오해를 솔직히 얘기해요. 돈보다 돈보다 정이야 그렇지만 이제는 아닌 건 아니에요. 당신의 사랑 확인하고 싶어요. 지금 솔직히 내맘 몰라주나요. 애타는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박수만 쳐요? 빨간 오빠 더 크게 해야지. 네, 앵콜 하신 거 맞나요? 그러면 앵콜 곡은 조금 빠르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곡으로 갈 건데 메들리 다 뭐 많은 가수분들이 하시는데 한번 가볼까요? 그러면 아는 곡들이랑 같이 떼창으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주세요 감독님. 네, 사랑만 안 키스 아시죠 여러분들? 여러분도 여유만 15
여호와 인만 친구야. 감사합니다.